기존에 이제 사용하던 경험이 없다,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분들,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알려드리면 표준 작업, 이거 처음에 이렇게 했어도 나중에 다시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에디트에 배경화면을 무슨 색으로 할 건지를 정의하는 거고, 저는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샘플과 튜토리얼,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부분을 가져다가 수정하거나 쓰는 거고, 중요한 건이 부분입니다. 이건 내 로컬에, 내 컴퓨터에 이 드림이버로 작업한 파일들을 저장하고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전 세계인들이 볼수 있게 인터넷 주소를 만들어서 웹 포스팅을 받아서 업로드할 그럴 파일들이 여기에 쌓입니다. 물론 얘와 얘도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샘플 파일을 이용해서 시작하는 부분을 먼저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안 경고가 나올 수 있죠. 이건 뭐냐면 나는 분명히 드림이버를 설치해서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노드.js다. 노드.js에 대한 부분은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긴 좀 그렇고, 이 드림이버가 웹상에서 어떤 컴파일을 하고 실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화벽에서 이 앱을 차단했단 얘기예요. 이것도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취소를 일단 하죠. 그러면 화면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얘는 소스, 얘는 에디터 완성 두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이 문서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문서는 지금 언타이틀 해가지고 어디서도 저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이 프로그래밍 C 안에, 이 드리미버 안에, 이런 사용자 안에 저장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샘플 작업을 하든 호스팅 작업을 하든 어딘가는 내가 작업할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할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 작업할 주소는 이렇게 됩니다. 물론 현재 여러분의 컴퓨터에서도 해당 폴더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참고로 이 폴더는 영문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한글 나중에 웹 포스팅 올렸을 때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잘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셋 때문에 안 보이게 되는데, 무조건 작업할 폴더는 영문으로 작업해 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아까 그 부분을 저장을 좀 먼저 할게요. 저장은 모든 프로그램이 컨트롤 S 단축키로 하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경로로 들어가는 거죠. 아까 만들었던 프로젝트 폴더로. 구체적으로 파일에서 저장입니다. 한 번도 저장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저장을 클릭하면은 뭐 다른 폴더들이 이제 가르쳐져 있을 건데, 이렇게 드림이버라고 아까 작업할 폴더 이름이라고 했죠. 프로젝트가 저장되고 모든 작업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 이름을 나름 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파일 이름도 한글 안 돼요. 무조건 영문으로 해야 됩니다. 파일에 규약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영문 이름으로 규약을 하지만, 제일 처음에 이렇게 굳이 주소를 안 해도 드림이버라고만 해도 해당 페이지가 나오게 하려면은 인덱스라는 규약을 해줘야 돼요. 물론 이것도 차차 왜 그런지 알려드릴 거고, 파일 확장자, 이거 뭐 동적 페이지냐 정적 페이지냐 이렇게 골치 아프지 않게, 일단은 우리는 일반 HTML 웹문서로 만듭니다. 뭐 동적 페이지는 실시간으로 변하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끌어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걸알 필요는 없고, 일단 웹상에서 보이는 문서, 기본적인 거, 정적 페이지, HTML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 하면은 이렇게 저장이 돼요. 해당 폴더를 볼게요. 저장을 했더니, 현재 우리가 보는 이 웹문서 있죠? 이런 웹문서가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저런 파일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뭐냐면, 여기 보면은 CSS 마우스 가져다 댔더니 드림이버의 CSS 폴더에 CSS 파일이에요. 보신 것처럼 여기 디폴트 JS, 이거는 폴더가 아니라 웹상에서 가져오는 파일이에요. 절대 경우에서 HTTP 돼 있고, 얘는 D 드라이브 이렇게 돼 있죠. 얘는 로컬이라고 해요. 내 컴퓨터에 프로젝트에 저장된 파일. 얘는 웹상 주소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저장한 파일이 인덱스예요. 그리고 아까 CSS 파일 봤죠? 내 PC에 있는 거 들어가면은 요 파일이에요. 그리고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지스라는 경로를 해서 이렇게 파일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이 웹문서를 드림이버라는 편집기로 열어서 코딩을 하는 겁니다. 밑으로 조금 내리면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 이미지예요. 클릭을 해서 해당 사항을 보니까 이미지가 선택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이미지스 폴더 보셨죠? 거기에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출력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보는 뷰 방식을 분할로 보고 있어요. 분할은 여기 설명 나와 있죠. 팝업으로. 일반 소스와 디자인된 거를 양쪽으로 보는 거예요. 위아래로. 해당 부분을 클릭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사항을 찾을 수 있어요. 쉽게. 아니면 소스 코드만 보겠다. 그러면 코드. 클릭하면 소스만 이렇게 나와요. 이건 작업하기 편하신 대로 하면 되는 부분이고 인덱스 파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보신 것처럼 CSS와 자바스크립트와 이미지와 이런 태그들, 태그를 엘리먼트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총 망라해서 보여지는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 아실 거는 우리가 보는 이 웹문서 있죠. 실제 웹상에 올려서 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아까 Node.js가 방화벽에 막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문서를 실제 홈페이지, 브라우저라는 곳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거는 파일에서 보시면은 여기 실시간 미리 보기라고 있어요. 주로 추천하고 싶은 거는 크롬과 엣지인데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저는 엣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지금 나오죠. 현재 우리가 드림이버를 보는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라고 하죠. 이 드림이버에서 작업한 결과물을 인덱스 파일로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주소가 다르죠. 이거는 로컬 IP 주소에 이건 포트 번호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차차 설명해 드릴 건데 웹상에서는 포트 번호가 80이에요. 프리뷰 해가지고 이런 폴더에 이렇게 앱에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이건 저장을 했는데 우리가 작업한 거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주소가.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와요. 그건 Node.js라는 게 구동이 돼가지고 실제 HTTP와 동일한 그런 걸로 해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건 HTTP예요. 전체 선택해서 복사 한번 해볼게요. 복사. 근데 복사하기 전에 아예 주소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단 복사를 하고 붙여넣어볼게요. 다시. 그러면 이거를 보여지게 하는 이런 자체 Node.j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보여지게 된 거고 HTTP,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로 해서 가상 주소. 이건 전 세계인이 못 봐요. 나만 볼수 있는 거예요. 이내 로컬의 IP 주소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작업하다가 나는 잘 보이는데 브라우저상 모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려면 지금처럼 봐가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새로 고침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제가 이렇게 놓고 얘를 다른 텍스트로 변경해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로고라고 했어요. 컨트롤 S 저장을 하죠. 그러면 얘는 로고라는 텍스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브라우저에 보면은 자동으로 바뀌었죠. 얘가 저장이 되면은 얘가 자동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브라우저에서 로고라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맨 아래로 내리면 여기 이 부분까지를 볼수 있는데 이 문서에 보면은 분명히 로고, 즉이 부분, 현재 깜빡거리죠. 밑에 소스가. 요 부분 이외에 바디라는 게 있고 뭐 요런 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항들이 있는데 보여지진 않고 이 사항 아래부터 보여지게 돼요. 즉, 결과적으로 알려드리면 우리가 보는 일반 웹문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웹문서는 바디에서 바디까지의 엘리먼트와 CSS에 의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즉, 바디, 이 소스에 보면은 바디가 시작돼요. 시작되는 건 이렇게 되고 맨 끝에 내려볼게요. 종료되는 바디는 이렇게 돼요. 요 사이가 아까 그 본문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이 자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헤드. 제가 조금 올려볼게요. 이건 우리가 뭐 작업하거나 그런 영역이 아니거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볼수 없지만 브라우저가 이해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다큐멘트 HTML5 문서구나. 이거 언어가 영어구나. 뭐 이렇게 캐릭터 셋이 UTF-8이구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을 보고 브라우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디부터. 여기 뭐 엣지와 크롬, 뭐 익스플로러 이런 거에 이 브라우저는 뭐 반영이 됐다. 뭐 뷰포트에 이런 부분은 공부하면서 차차 할수 있어요. 충분히.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 단지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 화려한 색상과 모양 이런 거는 HTML은 기본 틀이고 거기에 옷을 멋지게 스타일화한 게 CSS입니다. CSS가 없다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확인해 볼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CSS. 요 위치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드림이버 폴더에